라면 먹을 게 사람. 이지 봐. 지금 할인하는 거예요? 네? 이 시간에 뭐 할인하는 거예요? 아니 뭐 현금으로 하시고 현금 역시 좀 안 하시면 제가 조금 더 드릴 수 있어요. 할인 개념은 아니고요. 왜냐면 제가 점주 같으면 그냥 드리고 싶은데 10시가 넘었으니까 저도 판매하는 사원이라서. 네. 저는 밤에는 할인한 줄 알았어요. 네, 따로따로. 아니, 계산은 다시 하시고요. 아, 그러세요? 따로따로. 네, 알겠습니다. 일단 이쪽에 담아오신 것부터 할게요. 네. 이거 하나 갖고. 아, 됐어, 됐어. 이렇게 열심히 혼자 드셔. 싫은 거 안 돼. 여기도 직접 빵도 만드는 거예요? 네, 저희가 직접 만드는 거예요. 아, 뭐 이렇게 냉동 슈퍼를 가져서 하는 게 아니고요. 직접 만들어서 하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가 매일 가서 만들어요. 자, 이지바에 들려서 빵 이거저거 구입을 해봤는데요. 네, 그냥 뭐 저녁에 가시면 세일하는 줄 알았더니 세일은 아니더라고요. 자, 이렇게 되는 건데 물론 이제 갖고 왔을 때 먹어야 진짜 맛있는데 좀 이따 먹어도 괜찮더라고요. 이지바 이게 뭐 파리바게트나 그런데 뭐 아니면 대형마트 그런 데보다는 저렴하죠. 물론 더 저렴한 데는 그 재래시장 같은 데 가시면 또 거기도 빵 팔거든요. 거기도 상당히 꽤 저렴한데 맛있다. 헬멜라가 치즈랑 이런 빵도 있고. 흰쌀빵 속은 텅 비어있는데 기름이 너무 많다. 으야야야야야. 찹쌀떡같이 쫀득쫀득한데 조금 기름기가 많네요. 으야야야야. 뭐 동네 있으시면 한번 맛있게 드셔보시고요. 오늘 하루도 즐겁고 신나고 멋진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 안녕하십니까. 구독하고 추천해주세요. 여기까지.